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고 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유럽 디아스포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2021년의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생기로 열방을 덮으소서. 아멘. 예,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눌 텐데 예,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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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에 인사드리는 우리는 생기 가득 생기 가득이에요. 와,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생기가 가득한 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맞아요. 그곳은 매우 사안했어요. 그리고 땅은 바짝바짝 말라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 출신이에요. 그곳에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그냥 굴러다니는 뼈조각일 뿐이었다고요. 그곳에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바람에 스쳐 지나가면서 깎여서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보내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이 나왔지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을 뿐인데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다니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뼈에 심줄이 붙기 시작하더니 막 살이 포동포동 찌더니 가죽이 막 왜 웃으시죠? 살이 막 포동포동 찌더니 막 이렇게 가죽이 생기고 막 저희 몸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뼈가 아니라 바로 생기 가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 이제 생명이 가득하잖아. 너 가득아, 너 이제 뭐 할 거야? 나 아주 엄청난 일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 무슨 일? 바로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일. 너 정말 이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벌써 떨려 다리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도 멋져 보인다면은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다고. 정말? 얼음. 땡! 안 되겠다. 봐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에스겔을 보내서 말씀하셨잖아. 바로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숨 쉬는 게 최고로 좋은데. 아, 너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가득 주셨고 힘을 또 가득 주셨잖아.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내게 주신 그 힘으로? 힘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을 잘 옮기게 할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우리 교회의 나무에 열심히 물을 날라 주어야겠다.
꼭 그렇게 하길 바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도 오늘 생기 가득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자. 출발. 예, 우리 교회 물 주는 게 절반이죠. 그래서 일이 김재 목사님이 물을 준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 힘이 좀 많이 나네요. 기대되는 2021년 소망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2021년 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하시리라. 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었는가, 거기까지의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남유다의 선지자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 아들 내려가면서 이렇게 대대로 제사장을 하는 거죠. 이 아론의 후예들. 25살이 되면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5살이 되던 해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이 망해버린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을 허물어버렸는데 성전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형체도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누차 예고하셨죠.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허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겠나요? 할 수가 없죠. 에스겔은 그의 인생 목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해에는 온 가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400km 먼 길을 그들은 끌려가서 그발강이라는 바벨론에 있는 강 남쪽에 이 이스라엘 포로민을 위한 포로민 레저베이션, 그 지역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전 하나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인가 자기들을 도와주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사라졌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도 그들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속빈강정이죠. 수수깡 같은 존재죠. 근데 남들은 몰랐을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가족끼리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여러분이 진짜 화목한 가족인가요? 예, 밖에서 보면 대충 알아요. 그 가족이 차 타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사이들이 좋은지 아닌지 차 타는 모습 보면 알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보면 더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굉장한 결속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예. 서로 사이 좋은. 예.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오늘 기억이 싫은데 끌려왔나요? 예.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들에게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는요. 밖에서 보면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쟤들이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도 아닌데 우리를 정복하러 들어와.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의 그 부족들이 그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가 그들에게는 만연돼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성을 건설하고 요새를 만들었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던 부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 같은 200만 이스라엘이 들어오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저들이 뭐가 강점인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정탐꾼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저는 그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이 무서운 거는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눈빛이 무서워, 눈빛이. 그죠? 예. 그 마음 속에 있는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간담이 녹았어요. 예,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 당시에 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누가 보든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 수수깡, 호수아비 같은 신앙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유다를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허물었지만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그릇들, 예, 금은 그릇들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뭐를 쓰냐면 바벨론에서 연회할 때 술잔으로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하던 그 그릇들 갖다가 전부 다 술 부어가지고 예, 폭탄주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만들어서 돌리고 노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에스겔과 그의 가족들은 그 포로민 수용소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500년 선민의 역사가 무너지고 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에스겔은 그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잃고 온갖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에스겔에게 해주시고 환상 중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귀신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어요. 깊이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37장에 보면 그를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해골들이 쫙 쌓여있는데 죽은 지가 오래된 뼈가 다 말라 비틀어버진 다 죽은 뼈들이에요. 그 골짜기에 그런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그곳은 예루살렘. 선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들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김영 목사님 얘기처럼 생기처럼 어떻게 살아나냐고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나눴죠? 아들은 권리를 썼지만 아버지는 권리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디아스포라 가운데도 2021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디로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다윗의 솔로몬의 시절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로 돌아가는, 미래로 돌아가요? Back to the future. 그죠? 예.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이스라엘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났어요. 그들의 가베, 그들의 아웃가베 끝났습니다. 포스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2021년에 2020년 지난해에 못했던 것들을 다 하고 2020년에 아쉬웠던 점들을 다시 다 잘하고 싶으시죠? 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누가 뭐도 모르고 있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새 일을 향하실 거예요. 2021년에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영광을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죽은 뼈들을 살려서 포스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았습니다. 말씀 한국, 선교 한국, 온 세계에 복음의 전령을 보내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한국 모교회가 노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과거의 영광으로 전성기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독일의 교회, 유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의 청교도의 신앙이 있을 때, 경건주의가 꽃을 필 때, 진젠도르프, 요한 웨슬레, 그리고 루터, 칼빈, 스빙글리, 존 녹스, 그들이 있던 그 전성기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스트 독일교회, 포스트 종교개혁,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살리는 환상은 성경에 중요한 두 군데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그 먼지로 만들어 놓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먼지더미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는 뭐냐면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니까 생기가 흙에 부어지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서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가죽과 힘줄이 붙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군대가 된 거예요.
또 한 군데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다시 낙심한 마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꿈, 그리고 회복하는 에스겔의 환상, 그리고 이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알리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숨을 쉬게 하고 우리로 열방 가운데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덮으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이 여기저기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폐와 호흡과 관련된 바이러스죠. 그래서 감염이 되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증세들이, 폐렴이 나타나는 증세들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메시지를 봤더니 잠비아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는데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메시지를 며칠 전에 보냈었는데 다시 보냈어요. 상태가 악화되고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서 중환자실로 보내졌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감염됐던 집사님에게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지나고 나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 기도만. 그래서 내가 숨 쉬면 됐지. 그렇죠. 일단 숨을 쉬어야 살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생기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기가 부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세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하세 예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뼈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전하게 하실 때에 생기에게도 명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과 생기는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생기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숨이죠. 즉, 말씀에서 생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 거기에서 생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가는 곳에 생기가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죽어 있으면 생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냥 공자님 말씀이지. 죽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자명한 이야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떠보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죽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생명 DNA가 살아있으면 그는 살아날 거란 말이죠.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나의 말을 대변하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을 주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도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기를 향하여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명도 같이 전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생기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면 제가 보니까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든 아니면 직접 말씀을 나누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직접 전해야 되죠. 그런데 카톡으로 나누든 입으로 나누든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살아있는 것은 전해지더라고요. 희한하죠? 살아있는 게 카톡으로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해진 사람에게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생명으로 덮으시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덮는다는 표현이에요. 덮는다는 말, 성경에는 이 덮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을 저는 어디서 보았느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가 놔줘요? 안 놔주죠. 그들은 애굽의 절대 노동력이에요. 단일 언어를 쓰고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다 내보내면 애굽은 그때부터 국력이 가라앉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뭐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죠. 메뚜기 뭐 요리도 뭐 있긴 있는데 메뚜기 하나는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자존감이 낮은 존재를 상징하는 말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던 열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자기를 비하할 때 쓰는 게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뚜기를 떼로, 여러분 떼창 알죠? 떼창, 네? 떼지어서 되면 떼창. 근데 메뚜기가 떼로 해가지고 곡식과 작물 위에 쫙 풀어버렸더니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먹기 시작한 것이 쫙
덮으니까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아하, 이게 덮는다는 뜻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엎어버리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데 물이 쫙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한꺼번에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덮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한 사람은 그래서 메뚜기와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건 말건 세상이 반응이나 하겠어? 알기나 하겠어? 그런데 그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쓸고 지나가니까 슬픔도 남지 않고 문제도 남지 않고 고통도 남지 않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열방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재앙의 메뚜기가 아니라 생명의 메뚜기 말이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덮어 생명의 구주가 나시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열방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소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면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유지할 것인가? 그 얘기 하나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죠? 여러분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살리는 생기가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죠? 아마 직업적인 이유에서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면 월요일날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들이 많아요. 예. 교역자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네. 저는 돌아보니까 2020년 월요일날 거의 안 쉰 것 같아요. 거의 매번 교회 나와 있었어요. 네. 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목사님들 월요일날 세미나들이 많아요. 무슨 세미나일까요? 주로 설교 세미나, 말씀 세미나들이 많아요. 네.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매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네, 세미나를 열심히 하면 말씀이 살아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네. 한 교회 20년 다니면서 어떻게 계속 은혜 받느냐고? 안 받으면요. 네. 말씀이 죽는 거요. 말씀이 죽으면요. 우리는 마른 뼈가 되는 거요. 우리가 은혜가 식어버리면요. 어느새 금방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이 그 안에 사랑이 식으면요. 금방 알아요. 차 타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저 집에 사랑이 없네. 큰일 났네. 네. 성도의 은혜가 마음에서 사라지면 금방 알아요.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요. 허전하고 허탈한 그 모습이 네. 눈에 밟혀. 오,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와 생각에다가 담아놓으면요.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 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 저렇게 생각했다가 스스로 아 내가 참 똑똑한 생각한 것 같아 믿을 수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누가 무슨 일로 한번 겁 한번 탁 주면요. 어? 생각 바꿉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담기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에다 담으려고 그래요. 자매님들은 가슴에다 담는 은사가 있죠.
가슴에 담아요. 그러면 가슴에 담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래 가진 못해요. 곧 시간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솝 우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나왔었는데 개미와 배짱이. 거미 싫어하는 분들 미안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거미의 포비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네.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잘 쌓아놓고 네, 준비를 했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개미와 배짱이 둘 다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개미는 여름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걱정이 없었고 배짱이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겨울에 힘들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 싫어해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패러디를 하죠. 개미는 여름에 너무 혹사해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나중에 말년에 고생했다는 얘기가 있고 배짱이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음반을 취입했더니 그게 대박이 나서 굉장히 허강하고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영성에 비유해서 개미와 배짱이 어떻게 말씀을 살아있게 할 것인가. 배짱이의 영성은 뭐냐면 예술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말씀의 은혜가 돼요.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격이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네. 눈물이 많아요. 예배와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겠다고, 더 사모하겠다고, 더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뜨거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식을 때도 있고 마음도 실제로 식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누고 교제할 때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잘 나누고 교제하던 이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좋았던 친밀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또 몸이 좀 아픈 시간이 와서 좀 몸이 아파서 그런 시간들을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적어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말씀을 나눌 사람들도 점점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달프고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안에 너무나 은혜가 식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겁이 납니다. 이전과 같이 또 뜨거워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식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 이 사람은 언제나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짱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느냐고요? 뭐가 남았느냐고요? 예수님 사랑하던 기억? 뜨거웠던 마음, 눈물, 좋았던 시절. 근데 뭐가 남았느냐고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결정체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되어서 쌓이지 않으면요, 그 안에 있던 것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열매가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실체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배짱이의 영성은 결국은 열매가 없고 흔적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과 은혜는 가슴과 생각 속에만 있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요. 개미의 영성을 말씀드릴게요. 개미는 소심하고
단순한 신앙입니다. 자기가 뭘 대단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누가 가자 그러니까 에라 가자 하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얼떨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대단하게 간증을 하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 뭐 위대한 결단을 하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뭐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무신론자인가 막 얘기하다가 뭐 이어령 박사나 이런 분들처럼 어느 날 막 시집내고 책 내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면서 위대한 전환점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끌려 들어와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예, 같이 은혜 받고 아멘하라고 해서 아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어쩌듯이 은혜가 스며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는데 그나마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내 좀 같이 할까요? 그러니까 안내도 좀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은혜가 되고 뭐 보조교사 좀 하실래요? 그러니까 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성도들 그냥 조금씩 조금씩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같은 성도지만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앞에서 간증하고 멋지게 쓰임 받던 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얼굴이 식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뭐에 마음이 상했는지 받은 은혜가 식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렇게 빛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분이 오늘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오면 내게도 저런 겨울이 찾아올까?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개미 같은 신앙밖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겨울이 찾아온다면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개미 신앙은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표를 해놓자.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열매를 하나씩 만들어서 올려드리자.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 하나 있을 때 거기에다가 섬김 하나, 받은 말씀 은혜 있을 때 거기다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딜리버리 하나,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몸이 아팠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몸이 나았어, 근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운동하거나 놀러 갈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몸이 좋아졌어요. 뭐 경제 문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됐어. 그거 원래 뭐 별 문제가 아니었었던가 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할 용기가 안 나.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또 기도하려니까 염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별로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이 되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잘 안 나는 인생을 어느 순간 새옹지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원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개미의 영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작은 거지만 이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그 응답에 표를 해놔. 어떤 표를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에 응답하셨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도에 나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내가 나를 써주세요. 나도 이런 일에 응답으로 써주세요. 하나님께 표를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느냐고요? 개미 한 마리가, 메뚜기 한 마리가 세상을 바꾸느냐고요? 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미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개미도 시간이 지나니까 염려했던 대로 가슴이 식었습니다. 예, 뜨거웠던 가슴이 어느 날 식기도 하고요.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도 바뀌고요. 우리 한번 같이 잘 해봐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나눌 때 너무나 좋았던 이들이 쉽게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 같죠. 그런데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열매가 남아있거든요. 가슴은 지나가고 생각도 바뀌지만 그러나 열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남아있고요. 그 사람이 또 전한 복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세워진 교회들은 등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미의 영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한마음교회 영성은 바로 이 개미의 영성을 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겠느냐고요?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느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얘기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교회가 다시 살겠느냐고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담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에 담아서 개미처럼 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만들고 섬김으로 서우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 해 그렇게 주실 간증들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은 메뚜기 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미의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때 만족하지 않고 표를 세워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이 또 다른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되게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 또 여러 성도들에게 받으면서 주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묶였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죠. 저는 글쎄요. 제가 거기에 그냥 2020년 저는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목사가 일이 많았다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월요일 날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 많이 있었고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니까 마스크 끼고 거리 두는 것 외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로를 못합니까? 전화를 못합니까? 말씀을 묵상을 못합니까? 나누지를 못합니까? 전하지를 못합니까? 돈을 쓰지를 못합니까? 섬기지를 못합니까? 못할 게 뭐예요? 돈 버는 것만 조금 위축되죠. 그죠? 그 외에 못할 게 뭐가 있었죠? 예.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미죠. 그래서 네가 세상을 바꿨느냐고? 그런 얘기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나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건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어디에 살아있느냐고요? 감정에, 생각에? 아니요. 손과 발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나는 망해도 열매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50년, 60년?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땅에 한국 사람이 갑자기 안 살게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냐고요? 아니죠. 열매가 남아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 살아난 생명,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와 또 이웃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은 살아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싹이 트고 생명은 살아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실 간증이 기대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소식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주의 군대가 일어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겨울이 오면, 관계의 겨울이 오면 그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지 내 안에 그 생기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생일 때 이 디지털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여기 뭐냐면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계에다가 담을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세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말씀 적용과 결단에 담아서 가슴에 담지 않고 손과 발에 담아서 우리의 지갑에 담아서 우리들의 자동차에 담아서 자동차 트렁크에 담아서 전해서 살아있게 하고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아서 표해서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열매와 흔적과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흔적의 자리마다 하나님 그 살아난 흔적들이, 하나님 그 전해진 말씀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흔적의 징검다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